오늘은 예수님 생전에 마지막 1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1주간 주님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면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부터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1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약 3개월 전에 무덤에서 살리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도 똑같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보건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튿날 했습니다. 이튿날은 바로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 주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11절, 누가복음 19장 29절 48절까지 이와 같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겸손한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같이 죽이고 빼앗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마음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성전을 깨끗이 청결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고 베다니에 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 장소를 항상 정결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보고 가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할 때마다 성경에서 예 이스라엘을 가르쳐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 참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마태복음 21장에서 21장 22절에서 22장 14절까지 이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무를 놓는 질문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지키는 자들이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나도 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고 묻습니다. 그리하여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의 비유로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받을 자들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비유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먼 나라에서 종들을 보내고 또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포도원 일꾼들이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여 아들을 죽이는 비유입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들로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바리새인들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을 성전의 권세 가진 자들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베푼 임금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들을 청했으나 오지 않았다. 사울과 온 곳에 다니며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치자를 채우라. 그리고 먼저 청한 저들은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자 하여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세금 낼 돈을 내이 보이라 하시고 데나리온을 하나 보이니까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므로 저들이 놓으려는 올무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고 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는 사도의 개인들에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사이도가인들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일일이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명으로 시험했습니다. 얻은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저들의 율법으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이 모든 악한 깨를 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자들이라고 화 있을 진저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고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또 저희들 같이 랍비라 선생이라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무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인도자들이 돼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채하고 박하와 해안과 근대의 십일조는 드리고 율법의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 대접의 끝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칠한 무덤같이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라 하십니다. 유대인은 왜 무덤을 회칠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시체나 또한 어떤 벌레나 짐승의 시체라도 만지든지 하면은 같이 더러운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덤은 회칠됐다. 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칠을 해서 무덤에 가까이 못 가도록 이렇게 칠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 제사장의 피까지 너희가 다 피값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돈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4장에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나님이라 하면 많이 나타날 것이랬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로 이 모양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말하고 묻고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므로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묻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한심하지만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우리 민족같이 민족이 이와 같이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대적합니다.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에 코로나 하나님 심판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혁명군들, 반정부 지도자들, 반정부하는 사람들, 그 전쟁들이 다 수돕되어 버렸어요. 그거는 세계 열강들도 막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전쟁을 막아볼까, 내전을 어떻게 다스려볼까 했는데 아무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보이지 않은 먼지 같은 거 가지고 해결해 버렸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너무나 안 믿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9절에 31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갓전하실 때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를 준비해라. 그리고 열처녀 비유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두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염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관하여 큰 환란이 있고 하늘에도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특히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노세 때와 같이 노세의 가족이 소돔성을 떠날 때 그 하늘에서 심판이 있는 같이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주님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수십 년을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그들이 경고했으마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100년 때도 안 믿었다. 그러나 어느 때 주님께서 결정하실 때 노아 600세 될 때 그때 홍수가 시작된 같이 그날에는 도적같이 닥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군데 특히 이 마지막 고난주간 이때 모든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 봐도 저걸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 말고는 모르는 말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 듣고 발신들은 그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목요일날은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저들을 교훈하시고 남을 섬기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 낮은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살이다,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날은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밤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금요일 날 빌라도의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석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요 곧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섭섭해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달라고 하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내가 왕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200년 후에 로마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통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모든 나라가 로마 앞에 모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하도록 다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헬라와 로마어로 통일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을, 모든 말을, 모든 문화를 통일시키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행하신 일과 당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정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주일 고난 주일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당하신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을 알게 하시사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